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는 남자, 플레임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연글을 읽어봤는데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동성애. 어떻게 보면 꽤 무겁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고민 상담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논란성 주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고민 상담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기 전에 약간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인생을 다른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종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할 나이의 청소년들은 종이가 더럽지 않고 깨끗한 상태인 거지. 다시 말해, 종이에 쓰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박또박 정갈하게 쓴 훌륭한 문장이 그 종이를 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 더럽고 지저분한 쌍욕들로 그 종이가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 쓰여진 것들은 그 사람만의 사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맨 처음에 적힌 글이 세상의 진리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이미 자리 잡아버려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원래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별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사상은 내 속에 간직된 정의고 그것은 특정한 상황이 닥쳐오지 않으면 그 사상을 드러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상을 드러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지적해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 내가 틀린 건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어떤 새로운 걸 배웠을 때 내가 몰랐던 처음 것을 접했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시간을 내서 생각해보고 하면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판별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상과 생각에 제 의견을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기회를 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해온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고 이것이 진리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생각이 같은 시청자분들은 제 말에 공감해주시고 다르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제가 고민 상담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민 상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동성애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사연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제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라는 내용으로 일맥상통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민의 내용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내가 동성을 좋아하니 동성애자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동성인 건지 아니면 내가 동성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적인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냥 특정한 동성애 사람에게만 매력을 느끼고 다른 동성은 뭐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건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이 동성일 뿐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랑 잘 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이성이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계속 자신한테 했는데 나는 이성보다 동성한테 더 끌리는 것 같아. 얘랑 사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더 자주 들어. 동성을 봤을 때. 그러면은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돼도 전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자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일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남자니까 아 난 무조건 남자랑만 만나야지 이러는 동성애자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동성인 거고 내가 동성을 좋아하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 결과로 아 내가 동성애자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런데 왜 동성애가 막 범죄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막 부끄럽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배워왔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삶의 진리다, 정답이다,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지.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닌가?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 게 병인 건가? 싶기도 하고 막 성에 대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오는데 이거만큼은 논란의 여지 없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지. 동성애에 관한 여러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동성애를 한다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저 누구를 좋아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선호하는 그런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사회는 점점 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편적이지 않은 거는 무조건 배척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했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다양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다고. 과거에는 전혀 용납받을 수 없었던 그런 동성애도 어떤 곳에서는 막 축복을 해주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이게 분명히 시간이 흐를수록 동성애도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사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민 내용을 보면은 내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인 거를 알고 막 소문내고 욕할까봐 그런 것이 고민이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일단 생각을 약간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성소수자야, 난 동성애자야,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납득시켜야 돼 라는 생각은 조금 성급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다를 게 없어요. 동성애자인 점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막 알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데 동성애자인 걸 부끄러워하고 숨기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할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 동성애자야 하고 여기저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성애자로 비교를 하자면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친구한테 쓱 강아지고 야 나 여자 X나 좋아해. 또 다른 사람한테 쓱 강아지고 야 나 여자 좋아한다니까? 막 동네방네 여러분 저 여자 좋아합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상상해보세요. 네가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걸 왜 말하고 다녀 라는 생각이 들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연애할 것도 아닌데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 심적으로 힘들다, 연애에 있어서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난 동성애자야, 근데 내가 누구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친구한테는 커밍아웃 같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연애 고민 상담 이런 것도 전혀 안 들어주는 그냥 친구한테 슥 가가지고 나 동성애자야 이러 그러면 이상하지. 그거는 이성애자도 이상하지. 그냥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시면 돼요. 동성애자로서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겠죠. 근데 이것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섣불려면 어떻게 돼요? 야 나 너 좋아해. 근데 걔가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좋아하던 여자애와의 관계도 되게 서먹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이제 야 쟤가 나 좋아한대 어머 쑥덕쑥덕 소문이 퍼져서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성애든 동성애든 똑같습니다. 섣불리 고백을 하면 똑같아요. 힘들어지는 건 섣불리 고백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충분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한 뒤에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확실히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고 내가 고백을 해도 되겠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성애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커밍아웃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아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피해가 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서 동성애자라면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그 사람이 동성애에 관해 개방적인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또 직접적으로 동성애자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은 야 나 너한테 관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진짜 눈치가 없는 사람 아니면 알게 되니까 그냥 천천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요즘에는 남자 여자에 대한 그런 연애 얘기들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얘 사상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약 거부감이 별로 없는 친구라면 후에 확신이 들 때 고백을 하면 되는 거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해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 아 난 동성애는 좀 별로 그러면은 그거를 막 강제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동성애자인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이성애자일 뿐인 거예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취향일 뿐이에요. 아 난 동성애자라서 절대 안 되는구나 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고백을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화를 잘 내서, 돈이 없어서. 아 왜 다 내 얘기 같지?
아, 현타 온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인 것도 그냥 상대방이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신이 마음이 가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여도 상관을 안 하는, 동성애자여도 좋은,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야겠죠. 나랑 취향이 잘 맞는. 반면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성애자인데 고백을 했는데 그걸 거절당했어. 그러면은 얘 동성애자 별로 안 좋아해? 와, 동성애자 X나 무시하네. 사상이 썩어빠진 새끼구만. 넌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자신의 SNS에 내가 막 동성애자인데 피해자인 것 마냥 과대포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걸 이성애자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미안, 난 너 친구로밖에 생각 안 해봤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차인 것에 대한 분노로, 와, 이 자식은 얼굴만 보는구나. 내가 못생겨서, 키도 작고 못생겨서, 내 내면은 정말 좋은데 얘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저 새끼는 얼굴만 본다고. 그 여자는 그냥 내 고백을 거절했을 뿐인데 천하의 쌍년이 되는 거죠. 어때요? 얘를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알겠죠. 이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자, 이번에는 고백을 했는데 받아줬어. 너무 행복해. 우리 이제 동성 커플이야.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사귄다 얘기하고 막 자랑하고 SNS에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 동성애면은 자랑도 하면 안 돼? 5회 노노 10위 노노요. 이성애자도 똑같아요.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랑은 둘만의 애틋한 감정이에요. 그거를 막 다른 사람한테 엄청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그러면은 동성애든 이성애든 똑같아요. 똑같이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SNS에 그런 거 도배하고 막 공공장소에서 뽀뽀하고 애정 표현하고 그런 보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동성애라고 해서 특별하게 전혀 없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동성애는 병이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그렇다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려고 하거나 과시하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가 전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에 동성애도 당당히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동성애에 대한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여러분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에서 봐요. 찡굿!